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저번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글씨가 많이 늘어났죠. 배가 늘어났습니다. 16자. 뭐, 할만하시죠? 사실 저도 조금 벅차긴 합니다. 이게 16자를 쓰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좀 무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을 한 권을 다 쓰려고 그러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제작하는 건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16자를 고집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바쁘죠? 16자.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 한자가 잘 조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몸기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획이 적고 이렇게 좀 단순한 글자는 굵기를 좀 크게 해서 강조해서 좀 쓰시면 돼요. 대신에 글씨 형태 자체가 커지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온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일로 오는 길이가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 말자.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조금 흐트러지는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연꽃 타자인데요, 위에가. 자,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초두가 나오는 글자들은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구나. 초두가 나오는 거는 내가 쓸때 이런 형태를 외워서 적용해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초두가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 여기 삐친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초두죠? 여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여기를 한 번에 했다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획이 변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게 나와도 반복해서 씁니다. 이유는 글씨는 똑같지만은 이 자형이 조금씩 이제 그 변화가 있으니까 자형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앞에서 비슷한 거 나왔죠. 자, 공짜에서 이 바짝 붙여보시면 알지만은 먼저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힘을 빼면서 다시 힘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강조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안이불자도 앞에 나왔던 거랑 좀 형태가 다르죠? 먼저 글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이쪽에 갈고리를 달면서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쓰이는 안이불자는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길이 좀 달라졌죠. 바깥으로 도냐, 안쪽으로 해서 도냐, 바깥으로 바로 도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을 놓고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랬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쪽 비율이나 이쪽 비율이 같게 써야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좀 이제 사자 사사로울 사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사사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필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순서가. 여기서 바로 받아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이건 일반적인 형태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자, 여기는 올라가면서 맥락으로 올라왔잖아요. 얘가 획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이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과 너무 그 획과 맥락의 구별이 없으면은 좀 곤란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울 보자. 이쪽 변 부분.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해설을 봤을 때 변이 1이고 방이 2 정도 돼요, 크기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쪽이 좀 적어 이렇게 좀 좁아지면서 적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직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이 보자 자체가 온전한 글씨가 아닌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쓸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얘가 이쪽이 공간이 1로 치면은 이쪽을 더 넓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 점 찍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어졌을 때이 공간이 더 크다. 그냥 해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하다 보면 너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자, 진할 과자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정자로 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해서체로 봤을 때, 요 부분이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끌고 오면서, 자, 여기까지. 보통 이게 그냥 잘못하면 이쪽 부분에 왔을 때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쪽으로 바로 흐르는데, 흐르지 않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 들어오는 게 중심 잡기가 훨씬 좋죠.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밑에가 너무 방만하게 늘어지는 거를 방지도 할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쫀득쫀득하게 짠짠해지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책받침에 대한 거. 책받침은, 해석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점 찍어지면은, 자, 이쪽으로 선을 딱 거보세요. 자, 이전보다 나가죠? 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의 비율이 균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게 써지어지죠.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세 부분이 딱 수직에 맞고요. 나머지 이쪽, 왼쪽 부분에도 여기와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온 상태에서 무슨 띄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쓰기가 좋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 가로의 비율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좀 달라지겠죠. 이게 커지면 더 심하게 돌아올 것이고, 이게 작아지면 좀 바트게 돌아올 것이고,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놀랄 악자가 두 가지가 나오죠. 똑같이. 요거는 책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깨졌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 입구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더, 이렇게 좀더 가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게 잘못하면은 점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해서로 써놓고 나면은 정확하게 보이죠.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입구 부분을, 여기는 이제 사라지니까 잘 보이는데 이쪽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점같이 찍으면 좀 곤란해진다. 그리고 앞에 나온 신방변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돌아온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글자가 같은 게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 그 글씨 모양의 변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해를 할때 이렇게 점이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 집공짜도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나온 거는 여기가 이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떨어진 형태를 보였어요. 그렇죠? 자,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형태가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윗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갓머리가 나오는 글자는 갓머리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크게 잡으면은 이쪽 그 입구가 두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처리가 곤란해지니까 의식적으로 좀 짧게 간다. 이렇게 하고서 마음을 먹고 쓰시게 되면은 글씨가 이렇게 방만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문자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힘줬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부분, 요 부분 있죠? 여기서 윗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 획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쪽 부분 보면은 약간 깨진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문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글자 중에 안에가 뭔가 내용물이 들어간다. 이럴 땐좀 길게. 의식적으로 아주 길게. 대신에 이 폭이 넓으면 안 되겠죠. 같이 넓어지면 엄청나게 커지니까 여기는 좁히고 길게. 그래야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형태는 좀 짧게 돼도 이 내려오는 가로액선이 짧게 돼도 무방하다. 왜?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거 참고가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둑빗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필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리듬이나 다 이거 형태가 연결되겠죠. 자,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죠.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요. 두개 먼저 거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형태겠죠. 그래서 B자를 안에를 보면은 이런 형태를 취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밑에서 썼다. 여기는 3개를 점을 다 살려주고 이쪽은 하나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자는 쓰다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임서 과정이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글씨를 쓴다 그럴 때는 여기까지는 같은 형식으로 쓰여지더라도 이렇게 써주게 되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이런 부분. 아, 그 다음 이제 계열을 했자. 이쪽 부분에, 여기 나머지는 비슷해요. 이쪽 부분에서. 원래 자, 이제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도 소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풀 해자를 쓸때 요거 빠져도 요거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은 부분 두 가지 두자 또 나오죠. 긍긍 나왔어요. 보통 문장에서 똑같은 자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 이런 경우는 문장 안에서는 강조를 하거나 이럴 때 처벌을 많이 쓰죠. 글씨 쓰는 거랑 뭐 별 상관없지만은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건 형태가 거의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두 글자가 글씨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썼어요. 이제 저도 여기서 쓰다 보니까 급해지면은 이쪽 획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살짝 제가 보필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할 때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느긋하게 끌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급하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지속완급이란 이제 그런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요. 더디게 가거나 빠르게 가거나 완만하게 가거나 급하게 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테크닉이니까 이제 어느 때 멈추고 어느 때 좀 빨리 가고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자를 오늘도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가로백으로 놓고 가로로 놓고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한자에 대한 조형을 정확하게 획과 맥락을 구별하는 쪽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걸 세로로 놓죠. 길게 세로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자 한자씩 이제 익힌 걸 가지고 이제 흐름을 찾아야 되겠죠. 세로로서 이제 흐름이 좀 나와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붓에 물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쭉 썼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처음에 사실 먹물이 조금 많은 게 좋아요.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러면은 붓에서 물을 다 완전히 먹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게 그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처음 첫 자부터 비백이 나죠. 그러면 몇 자 쓸 수가 없죠. 처음에는 조금 더 묻히고 많이 묻힌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속도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쓰실 때. 근데 이제 그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막 번지고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되고 먹물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도전을 해보십시다 하는 얘기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자 쓰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찍어서 몇 자 쓰고 자, 비백 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걸로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변화와 그 해서와의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글씨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세로로 놓고 말씀드렸던 흐름과 이런 지속완급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해야 된답니다. 또 하셔야지 또 도와주시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